우리 친구는 여기를 선택했잖아. 아, 인차에. 어느 정도까지 되는데? 20살. 오! 아, 20살 위도 가능? 이상형이 그러면 나이 그거 말고. 냄새 좋은 사람.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서 모든 날이 좋아. 아, 어? 너 뭐야? 뭐야? 뭐야가 아니라 사람 붙였으면 인마! 사랑을 해야지 인마! 아니 사람 붙인 게 아니라 지금 저 애니 보고 있는데 방해하세요. 네 인마! 문화인이 아니십니까? 잠깐만 인마 이거 네 설의 마을에 우성이 아이가? 어? 잠시만 네 삼촌 몰라? 오 동자 남자 그래! 이놈 자식 이거 공부하라고 서울 보내놨더만 맨날 이상한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어? 설을 욕해도 좋지만 애니메이션 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면 삼촌은 창원에서 여자친구 부인 구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서울까지 올라오시고. 야 창원엔 이미 내 누이가 있어. 너는 마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여자도 안 생기지. 모르시네. 요즘 트렌드 모릅니까? 뭐 트렌드가 뭔데? 너듬이. 어? 너 더럽다고? 너드는 게 아니고 너듬이 자극 너듬. 그래 그러면은 우리 물어보자. 너듬이가 낫냐 아니면 나처럼 좀 맞춰. 물어봅니까? 내가 또 오프라인에서 약한 거 알고 또 DC 인사이드 투표도 하죠. 그럼 내가 이기면 너 어떡할래? 이기면? 이기면은 반말이고 임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은 뭐 관계가 어떻게 되고? 대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네. 대학생이에요? 직장인. 아 직장인. 난 다 대학교 1학년인 줄 알았어. 너 일부러 좀 점수 달라고 이런 건 안 돼.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나 이 양반 둘 중에 한 명이랑 결혼해야 돼. 아 진짜요? 무조건 해야 돼. 나 68, 98 너드나 맞춰놔. 저는 연상을 좋아했어. 그 맞춰놔면서? 여기는? 저는 너드나. 어? 너드나. 어? 좋네. 너 지? 사회복지학까지는. 아 그럼 결혼해. 결혼해. 왜? 왜? 지금 동사무소 문 열었나? 아 너드남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나쁜 그렇게. 남자를 싫어해요. 아 여자관계 복잡하고 네.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안심시켜주고 맨날 네. 집에서 있고. 아, 그러면은 남자를 볼 때 어떤 거를 제일 먼저 봐? 외모 일단 컷이 있으니까 컷을 넘어야. 아 그럴 수 있어. 솔직한 게 맞는 거 같아. 진짜로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야, 능력. 어떤, 능력. 예를 들면 어떤? 좀 똑똑한 사람? 여기가 중앙대에 나왔거든. 경제학과 졸업했잖아. 아 이과 남자죠. 이과 남자. 그나마 문과 중에 가장 이과 같은. 공대 좋아요. 공대. 공대?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우리 친구는? 저는 성격. 어떤 성격을 원하는지. 키 크고. 갑자기 어떤 키가 갑자기 나타나. 설마 키 크고 이과여야 돼? 네. 키 크고 잘생기면 좋고. 아니 키 크고 잘생겼는데 왜 너드로 살아. 키 크고 잘생겼으면 너드로 안 살아. 어? 키 크고 잘생겼으면 본인이 너드로 살고 싶어도 주변이 인싸로 만든다고. 야 이거 세계관 지키라고 왜. 아니 키 크고 잘생겼는데 어떻게 너드로 삽니까? 어? 그러면은 약간 좀 요새 말로 자만 좋아나 입만 충하나? 자만주. 만약에 혼자 화장실을 갔는데 나오는 길에 저기요 죄송한데 아까 옆자리에서 봤는데 이런 인위적인 만남을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만나보잖아. 그러면은 손님이 아니고 가게 사장님이야. 예 4만원 얼마입니다. 아 저기 근데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제가 3천원 서비스 해드리고 혹시 연락처 같은 거 있으시면. 없어요. 아 연락처가 없으시면 여기 촬영 여기서 끝냅시다. 지금 조금만 더 하면 연락처. 형 상처받아서. 그럼 어떻게 만나는 게 제일 이상적이야? 자만추가 좋은데 지금은 직장 다니니까 입만추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 그렇지. 일집일 집일 거 아니야. 결혼을 이제 안 하는 뭐 비혼주의 이런 얘기가 많단 말이야. 어? 아니 아이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친 동생. 아니 근데 여기서 왜 만났지? 누나 남자 스타일 알아? 누나를 받쳐주는. 어떻게? 받쳐주 이게 받쳐주는 거야. 전화. 자 그러면 마지막 이거 하나 물어보고 보내자. 우리 둘 딱 봤을 때 본인이 여자다. 네. 생각하고 누구랑 결혼할래? 저는 형. 맞지? 아니 뭘 봐. 사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지금 어차피 2대1입니다. 언제든지 역전 가능하죠. 그래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래. 아니, 반갑습니다. 인터뷰. 아니 자신감이 많이 잃었네. 반갑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제가 언니고 동생.
전 22살. 저 14살이요. 어? 중1이야? 네. 중1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둘 중에 누가 나? 저는 아니면 이 친구한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언니한테 어울릴 것 같아? 생각해봐. 주말에 결혼할 남자예요.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누가 왔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 네. 근데 뭔가 엄마는 이분을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어, 왜? 어머님이 어떤 스타일의 사위를? 엄마가 키가 작으신 분을 좋아하세요. 엄마는 키가 같아야 눈맞이가 보는 게 맞다고. 근데 엄마 얘기, 의견을 따라야지. 지금 엄마 돈으로 먹고 살면서. 이제 중1이한테 엄마 그게 할 소리야, 엄마? 지금 남자친구가 혹시? 있어요. 공부하라니까! 아니 언니가 없는데! 언니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여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 부모님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어요. 잠깐 겨울 방 동안만 사귀어 그러면. 알았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플러팅을 하나? 처음에 팔로우를 걸었다가 이제 일땜이라고 스토리를 읽으면은 이제 DM을 보내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DM을 몇 번 해봤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요. 아, 네 맞아요. 그 친구가 첫 남자친구야? 아니요. 더 있어? 아 엄청 어릴 때. 아 언제? 초등학교 5학년이요. 아, 그거는 5학년? 그거는 그냥 약간 장난 같은. 너 괜찮겠어? 말씀 안 드렸나? 역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아 이게 힘들 텐데. 여기 체크다. 체크무늬. 체크무늬와 체크무늬면 어느 정도 나랑 이게 결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캐릭터예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패션 센스가 있구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사는 나의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박소은. 놀러 온 거예요 오늘? 친구 보러? 네. 남친구예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잘 됐네 그럼. 세상에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우리 둘 남았어. 둘 남았어. 저희 아빠랑 동갑이신데. 막 따라 그랬니? 아빠랑 동갑이기 때문에 이분을 고르지 않을까요? 저도 나이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둘 다 쑥스러워서 나이 다 다른구만. 아우 이제 좀 편하게 인터뷰하겠네. 그럼 본인이 이상형으로 봤을 때 무조건 따지는 1순위? 키! 75 이상 제일 좋은 건 80? 건강이 74야! 74 딱! 성당이면 괜찮지 않을까? 너 그럼 얼굴 보는 거잖아! 아 근데 80이면 얼굴을 많이 안 봐요? 80인데 진짜 막 눈구멍 아니 너무 그렇게 안 구겨도 돼. 여기가 80이야! 이게 80이야! 160 성당 연하여서 누나 이래. 누나 저 탕후루 사줘 탕후루. 딸기맛 빨리 골라. 그러면 최우선이야? 와 아싸! 송강을 이겼다. 송강 이겼다. 야 이렇게까지 송강 씨를 이렇게 낮춰야 우리 친구는 본인 1순위. 개그코도 잘 맞는 사람? 제가 개그를 쳤는데 안 웃고 그게 뭐야? 라고 하면 약간 무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관객을 찾는 거네. 근데 이제 좀 있어 크리스마스잖아. 계획이 있어? 저희끼리 놀기로 했는데. 아, 또 둘이? 그때 또 대전으로 가기로 했어? 아니면 또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어? 제가 갈 것 같아요. 아, 대전 또 빵파티에 빵파티. 성심당 빵파티 같은 거. 1위 왜 얼었지? 여기 다 지금 따뜻 15도쯤 되는데. 성심당 빵파티. 어이 운다. 아니 잘 맞네 둘이. 잘 어울린다니까요. 오. 튀김 소보루. 잘 어울린다. 잠깐만 일로 와봐요. 잠깐 와보라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친구예요. 오.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 아니요. 아, 네. 반칙 쓰지 말라고. 대학생인 줄 알았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세상에 남자 다 죽었어. 우리 둘 있어. 누구? 98. 98? 68. 68? 여기는? 감사합니다. 아, 귀여우세요. 어, 진짜?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시간이 혹시 술 먹고 갔어요? 네. 아니, 이 친구들은 많이 먹어도 돼. 술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대대대대 판단은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친구는 여기를 선택했잖아. 나이 차이. 나이 때문에? 많이 나도 되는데 너무 많이 나면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데? 20살? 오! 20살 위도 가능? 네가 더 좋아요. 아래 뭐가. 근데 데이트 코스가 맨날 능이 백수 이런 거 먹고. 저는 진짜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그래? 친언니가 그래가지고. 저 형부가 1%. 아 진짜 1%의 남자? 형부가 괜찮은 거를 보니까 괜찮구나 해서 그런 거 같거든. 오. 이상형이 그러면 나이 그거 말고? 냄새 좋은 사람. 어떤 냄새가 나야 되지? 향수 냄새 아니고 살 냄새가 좋은데 진한 사람. 살 냄새가 진할 수가 있어. 모르겠어 살 냄새. 살 냄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게 그럼 여기 살냄새. 저도 살냄새 나는 거야? 아니 아직 안 왔잖아. 안 왔잖아. 전 그래서 첫사랑이 마이를 이렇게 덮어줬는데 거기서 그 진한 주무니까 1년 동안 제가 따라다녔어요. 와 진짜 독특하다. 그러면 본인은 약간 자만추가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입만추라 그러나? 둘 다 좋아해요. 아 둘 다 괜찮아? 이젠 급해서. 뭐... 그렇게 해서 그 만나본 적도 있어? 네! 어플도 해봤어요. 어땠어? 어플 너무 슬펐어요. 왜? 왜? 달라서. 아 이게 달랐구나. 아 진짜? 진짜 보자마자 소주 한 병 주세요. 오... 나 남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받는 줄 처음 알았어. 이제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거 인터뷰가 끝났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요! 아까 저 말 듣는다고 했잖아요. 저... 죄송한데 결혼 했어요. 아 결혼했어요? 아 진짜? 결혼할 예정? 네. 아니 그거 처음부터 놀렸네. 구성꾼 너무 좌절하지 말게. 좌절도 좌절이지만 너무 인싸구역에서 기가 빨립니다. 인싸고 아싸고 일단 저기 앉아가지고 우리 힐링을 해야겠어요. 둘이 잠시만. 왜왜 왜? 뽀뽀하는 거 아니야 둘이? 아니 냅둬. 뽀뽀하구로 부러워서 그래? 아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플? 네. 오. 신이에요. 어 진짜? 네. 아 센스가 있구만. 지금 우리 둘이 대결하고 있거든. 누구 선택할래? 아까 팬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987 우선이겠지? 네. 나이 때문에 그런 건가? 약간 찐땀이 있는 건 사람을 좋아해요. 잠시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여기 둘이는 어떻게 만났지? 소개로. 소개? 아. 흔히 얘기하는 인위적인 만남이네. 네.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딱 보자마자 어? 내 스타일이다. 찾았다 내 사랑. 그러면 둘이 만났잖아. 그래서 잘 맞는다 이렇게 느껴? 잘 맞을 순 없지만 둘이 MBTI가 어떻게 돼? ENTP고 ENFJ예요. 뭐가 다른 거지? F랑 T, P랑 J라는 거는 이성적인 거랑 감정적인 거, 계획인 거랑 계획적이지 않는 거. 이런 박사네 아주. 이런 것만 주구장창 외워가지고 내가 이론만은 확실하다고. 어? 그러면은 약간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기대나?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아 예를 들어서 물 좀 줘를 상처받는데요. 물 좀 줘가 왜? F는 물 좀 주지 않을래? 그건 그냥 영어 문법 할 때 물 좀 주지 않을래? 이런 그런 거 아니야? 명령조로 약간 하는 거에서 좀 상처를 받는 명령? 또 항상 예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본인이 느꼈을 때도 내 남자친구는 말을 좀 예쁘게 하는 편이야? 엄청 그래요. 아 진짜? 근데 좀 그래서 약간 너무 자기적이다. 자기적이다? 아. 서로 이것만은 하지 말아줘. 저는 짜증을 좀 안 내서.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여자를 만날 때 어떤 여자를 조심하는 게 좋을지.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여자? 어? 본인이 안 예쁘게 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너무 가식 같은 좋은 말만 하고 맨날 말 처음부터 끝까지 오빠 거리는. 근데 그런 애들이 뒷모습이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아니 여 같은 애들이 보통 그렇다. 그 본인이 느꼈을 때 이런 남자를 만나지 마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아 괜히 막 비싼 지갑 이런 거. 이거 딱 꺼내고. 뭐예요 이거? 뭘 뭐야 내 휴대폰 언니. 이런 것도 기념이니까 사진 하나 박자고. 이거 사장님이에요? 아,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우리 둘 중에 한 명으로 바뀌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선택해야 돼.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저는 나? 네. 이 친구는?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재밌게 살고 싶어 해가지고 말이 많으시지. 내 인생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 나도 누구보다 즐겁게 재밌게 잘 살고 있어. 아니,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둘 다 참 내 스타일도 아니고. 두 분 어떻게 어떤 사이예요? 형 동생. 아 진짜? 어디 마술 협회에 소속돼 있는 거야? 마술사 아니에요? 아니. 모델 일을 하다가 쉬고 있어. 아 어쩐지 확실하더라. 아 역시 나랑도 안 통한다고 느낌이 있었네. 뭐라고요? 역시 안 통한다고. 여기 핫팩 좀 갖다 줘. 입이 많이 꽁꽁 온 것 같으니까. 혹시 나랑 안 통할 친구는 이제 형 형이 있나? 키가 제가 좀 많이 커서 한 키가 170 정도. 친구가 키가 몇인데? 제가 190이어가지고. 오! 일어나지 마. 아, 예. 아니 한번 일어나 봐줄 수 있어? 190 본 적 있어요? 오. 우선권 한번 일어나. 야, 나 왜 이런 말이야. 아니 나 아씨 껌이 붙었네. 씨. 에이 일어나. 오. 그럼 롯데타워네 이거. 진짜. 우와. 그래서 여자친구는?
좀 키가 컸으면 좋겠고 저보다 좀 성격이 셌으면 좋겠는 본인을 약간 휘어잡을 수 있는 약간 리더십 리드하는 약간 그런 아 그러한 여자한테 먼저 고백받거나 그런 적 있어? 있긴 있는데 오 어떻게 아니 어떻게 여자한테 그러면 아니 그때 여자들이 먼저 연락이 잘 오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 근데 어 그러면은 아니 이제 남자로서 이런 남자를 만나지 마라 신사 있는 남자 만나지 말라 여기? 너잖아! 이 새끼들! 친구 말로는 신사에 한 번 놀자 맨날 신사에만 어... 있는 사람 왜냐면 신사 놀러면 웬만하면 클럽이니까 핫플레이스에 맨날 갈 때마다 있는 그런 사람은 걸러라 이거 클럽 할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이제 클럽 가세요 어씨 빨리빨리 가! 못 일어나니까 얼른 가! 야 이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또 애니메이션 보고 이거 이런 거 좀 그만 보라고 임마! 안 가! 삼촌 뭐 치라고? 얘처럼 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건데? 영역 전개 갑니다 뭐라고? 양념 게장?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영역 전개 영역 전개 거 이런 거 그만하라니까 10점 영역 복습 영역 전개 10점 영역 복습 위험해 임마! 야 너 치여! 여정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어이. 지금 다 남친과 있나? 둘 다 남자친구가 군대에 어. 있어요 아! 아 말도 안 돼 지금 한 1년 10개월 되나? 1년 개월? 6개월 어? 6개월 1년 6개월 이거 월급도 50만 원이죠? 50만 원? 아니요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나는 7만 원 경동 100만 원